바구니 속에 모세. 파라오는 이스라엘의 사내 아기들을 태어나자마자 죽이라고 했어요. 한 이스라엘 여자가 아들을 낳아 몰래 키웠어요. 아이는 더 이상 숨겨둘 수 없을 만큼 컸어요. 어머니는 갈대 바구니에 아기를 뉘어 나일강에 띄웠어요. 야곱의 가족이 모두 이집트로 왔어요. 그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본 순간 야곱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아, 내가 살아 있었구나. 야곱은 오래전 요셉이 꾸었던 꿈이 생각났어요. 야곱과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 하나님은 그 꿈대로 하신 거예요. 이집트 왕은 야곱 가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가장 좋은 땅에 살게 해 주었어요. 야곱 가족이 사는 곳은 먹을 것이 많았어요. 강에는 고기가 가득하고 목장은 푸른 풀로 뒤덮여 있었어요. 창고에는 보리와 밀이 잔뜩 쌓여 있었지요. 야곱 가족은 이집트에서 풍족하게 살았답니다. 시간이 흘러 야곱과 요셉, 형들까지 모두 죽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파라오가 이집트를 다스렸고, 야곱의 가족은 점점 많아져 큰 무리를 이루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렀지요. 파라오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러다가 전쟁이라도 나면 이집트가 질지도 몰라.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파라오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여자들이 낳는 남자 아기는 모조리 죽여버려라. 이집트 병사들은 이스라엘 마을을 구석구석 뒤져 남자 아기들을 모조리 죽였어요. 이스라엘 마을에서는 아기를 잃은 엄마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를 않았어요. 얼마 후 요게벳이라는 이스라엘 여인이 남자 아기를 낳았어요. 잘생기고 건강한 아기였어요. 엄마는 아기를 죽게 할수 없었어요. 그래서 갈대 바구니 속에 아기를 뉘어 강물에 띄었답니다. 바구니 속의 아기가 울기 시작했어요. 마침 강가로 목욕을 나온 이집트 공주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바구니를 열어본 공주는 아기를 살며시 안으며 말했어요. 아이, 불쌍해라. 내가 널 지켜줄게. 아기의 누나인 미리암이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미리암은 공주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공주님을 도와서 아기를 돌봐줄 만한 좋은 여자가 있어요. 공주는 그 말을 듣고 좋아했어요. 미리암은 얼른 집으로 달려가 엄마를 공주에게 데려갔어요. 요게벳은 정말 기뻤답니다. 이렇게 해서 엄마가 그 아기를 키울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가 자라서 소년이 되자 요게벳은 공주에게 아기를 보냈어요. 아기는 크고 화려한 궁전에서 자라게 되었지요. 이집트 왕자로서 훌륭한 교육을 받으며 부족함 없이 자라난 이 아이가 바로 모세랍니다.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누구인가요? 기원전 1700년부터 1500년 중반까지 이집트는 힉소스 왕조가 다스렸어요.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이집트 18왕조를 세운 왕중한 사람이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에요. 그 왕은 18왕조의 세 번째 왕인 투트모세 1세로 짐작되고 있어요. 2. 갈대 바구니 속에 모세를 건진 사람은 누구인가요? 파라오의 딸이 나일 강가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모세를 건졌어요. 그녀는 이집트 18왕조의 아멘호테프 1세의 딸과 투트모세 1세 사이에서 태어난 외동딸 합셉수트로 짐작돼요.